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자, 오늘은 정말 새롭고 신기한 것이 나온다.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AI 목걸이입니다. 이거는요, 이제 목걸인데, 목걸이라고 이뻐요. 이쁜데, 단추 한 번만 눌러놓으면 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 모든 걸 녹음을 해요. 화면 자체로 녹음할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음성으로 녹음하면 더 많이, 더 많은 용량으로 CCTV처럼 모든 것을 녹음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 아니면 내가 뭐 학생이라면 내가 대학교에 가가지고 뭐 선생님이 뭐라고 교실에서 뭐 강의하는 거 그냥 단추만 눌러놓고 자도 되고요. 단추만 눌러놓으면은 중요한 게 그 강의 시간, 한 시간 한 거를 그죠? 단추만 딱 누르면 요점 정리를 딱 해서 그냥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노트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뭐 선생님 이야기한다고 받아 적고 있단 거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에게 명령을 해서 뭐 로봇은 저쪽에 있어서 나를 안 보고 있는데 다른 방에 있는데 야 물 한 컵 가져와. 예 내가 먹던 약 가져와. 뭐 이렇게 로봇에게 명령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가사 도우미 뭐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이 빨리 바뀌어서 우리 대표님 최 대표님 보시면 이거 기억나죠. 이게 뭐냐면 옛날 예, 추금기 예. 그죠. 예. 이 추금기가 있는 집은 좀 부자였죠. 예, 예 구경하기가 힘들었죠. 옛날에. 예. 이렇게 이제 음향 기기가 발전을 해서 추금기 나오고 음반이라 그랬어요. 그죠? 음반 예. 이런 게 나왔다가 샥 사라지고 이거 만들던 회사들은 쫄딱쫄딱 다 망한 거죠. 예. 그다음에는 이렇게 이게 소니 그죠? 소니 워크맨 이런 거 가지고 예. 다녔잖아요. 옛날에는 처음에 라디오 큰 거 막 그죠? 어깨에다가 막 짊어지고 다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또 쌈박하는 거죠. MP맨도 나오고 요거는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조그만 CD 그죠. 동그란 CD를 여기 안에 집어넣고 계속 노래 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보면 이거 빵 굽는 기계야 이러더라고. 이거 그림 보고는 이런 놈들이 싹 다 망했습니다. 요 회사도 망하고 요 회사도 망하고 전부 어디로 왔느냐 하면 핸드폰. 요즘에는 전부 핸드폰에 그죠. 핸드폰 가지고 음악 들어요.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음악을 듣다가 이거마저도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대량 생산하게 되면 한 9월 달에 생산하게 되면 AI 목걸이입니다. 그죠. AI 목걸이. AI 목걸이만 하고 있으면 내 아이의 위치 추적도 되고 그죠. 하루 종일 수업하는 녹음도 다 되고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뭐 다양하겠지만,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심박수, 내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나, 이런 것도 되고, 내가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느냐도 측정이 되고, 가속도계 해서 호흡 패턴이, 그죠? 내가 만약에 심장병이 있다면 호흡 패턴이 그냥 너무 느리다든가, 너무 빨라졌다든가 하면 얼른 병원에서 너 빨리 들어와라,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요즘에 당뇨,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건데, 당뇨를 피를 찔러가지고, 내가지고 우리가 당, 그죠, 수치를 측정을 했잖아요. 뭐 220이 나왔느니, 뭐 120이 나왔느니.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센서 붙여가지고, 그죠. 얘들이 센서가, 또는 센서 말고,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지만, 패치 하나 붙여가지고, 핸드폰하고 연동돼가지고, 너 지금 당이 얼마야? 금방금방. 하루 종일 날 당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정말 많이 이제 나온다. AI 목걸이 이게 만약에 이제 녹음이 되어가지고 그죠? 전원이 부족해지면은 또 깜빡깜빡해요. 그러면은 저 이제 전력 절약 모드로 가버리면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싱귤래리티 넷이라는 세계 일반 인공지능 협회 또는 학회 제가 한국 대표요. 싱글레진에서 한국 대표인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막 만드는데 대량 생산은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제품 생산을 한국에서. 한국에서 다 해가지고 이놈을 전 세계에 팔아먹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이 이제 생산 뭐 기지가 되면서 첨단 기술은 또 미국에서 다 배워요. 그죠. 그 저 기술 이전을 그죠. 기술 정리를 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서 아무튼 그죠. 비용은 싸게 해야 되고 저희가 만드는 로봇이 있어요. 그 조그만 로봇 마인드
봇이라고 마인드봇이라고 1미터 미만 되는 마인드봇하고 요 목걸이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 마인드봇에는 원래는 마이크를 대고 얘한테 말을 했어야 돼서 예 물 한 잔 또 와 이렇게 하면은 예 이런데 이제 뭐 마이크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내가 목걸이가 있으니까 그죠 목걸이 가지고 한 20미터까지 내 앞에 안 보이는 로봇이 내 말을 다 알아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 네. 아, 뭐 거기 당뇨약 가져와. 뭐 어디에 무슨 심장약 가져와. 아, 이렇게 하시지. 갑자기 막 쓰러지면서 그죠. 얘한테 고함 치면 돼요. 내 목걸이에서. 뭐 심장병으로 뭐 심장마비로 아니면은 뭐 그죠. 내 뭐라 그러죠. 신경경색이라든가 뭐 그럴 때 얘한테 그냥 고함 쳐서 무슨 약 가져와부터 시작해서 의사한테 전화해.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해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도움 역할을 네. 하겠네요. 그렇죠. 도움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직까지 모양은 확정이 안 됐는데 넥밴드 스피커라고 이걸 많이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죠? 넥밴드 스피커라고. 이거 뭐 전화할 때 이 사람들 한때 많이 썼죠. 이것도 유행이 지났는데 요거는 이제 스피커 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그죠? 내 소리를 여기서 듣고 이제 그 전화 오면은 그죠? 대신 말을 하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아주 쌈박한 건데, 요, 최근에 나온 게 이런 거 써요. 휴먼이라는 거, 휴메인이라고 하고, 요런 게 또 나왔어요. 요게 핸드폰 대신합니다. 요것만 끼고 있으면, 얘하고 그죠? 눌러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 하면, 엄마 전화번호 얘가 알아가지고 지가 전화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통화하는 거예요. 통화하고, 그 녹음도 되고, 뭐 다 될 수 있는 게 요게 나왔어요, 벌써. 구글에서도 만들고 그 다음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리와인드 펜던트라고 이것도 미국에서 이미 나와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일을 또는 뭐 대화를 또는 내 교수님의 강의를 전부 다 애들이 녹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밖에 못해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반지나 시계 뭐 이런 역할들보다 목걸이는 예, 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걸이에 그 기능을 다 담는다. 그렇죠. 맥박 산소 측정기도 달고 그 다음에 뭐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교수님이 강의 10시간 하는 거를 다 얘가 녹음하고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점 서머리라고 그래요. 서머리를 정리를 따다닥 해주면은 그죠. 졸고 있어도 무슨 소리인지 다 알 수 있고요. 그 옛날에는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정리 잘하는 애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걔 노트 막 빌려가지고 훑어가지고 시험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제 AI가 다 해줘요. 특히 이게 당뇨 글루코스 측정을 해준다 이거죠. 이제 당뇨 글루코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차고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니까. 예, 차고 있으면 이 목걸이가 좀 헐렁헐렁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느 순간은 딱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혹시라도 자고 있을 때는 딱 붙어 있어요. 누워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 측정하면 되는 건데 뭐 24시간 측정하기보다 그죠? 몇 번 측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뭐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저 같으면 요거 하나 사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저하고 막 대화를 하고 누구하고 만나고 하는데 정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죠. 노트에 담아놔도 또 그거 다 읽어보기가 힘들고 하니까 얘한테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녹음한 거를. 그러니까 메모리도 되고 요약도 그렇죠. 되고. 그렇죠. 요약도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마이크도 되는 거예요. 내가 전달할 수 있고. 크게 누르고 이야기를 하면 마이크도 돼요.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모델 1은. 이렇게 생긴 것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녹음해서 들려주고 녹음기 역할도 하고 스피커 역할도 해요.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목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센서를 달아가지고 당뇨도 측정하고 뭐 그죠. 이것도 녹음하고 다 하는 거고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왕창 왕창 팔 생각을. 그건 그러면 예를 들면 시판을 하게 되면은 그. 구입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 9월 달부터 이게 시판이 되는데 가격대가 다양해요. 그냥 10불부터 시작해서 200불 또는 제일 편한 거에 한 100불 정도 10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하는 건데 뭐 다양해요. 이것이 나는 정말 필요한 게
이 여자가 관광지에 가면은 여기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뭐 누가 지은 거고 그죠? 몇 년도에 물이 타가지고 어쩌고 이거 관광 뭐라 그러죠? 이거 관광 가이드요. 관광 가이드 할 때 마이크를 이렇게 대잖아요, 그죠? 마이크 네. 이렇게 대고 여기에 또 확성기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목걸이 하나 딱 차면 끝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봤잖아요, 저 이렇게 예, 그죠? 예. 이렇게 차고 또 스피커를 대고 뭐 이딴 식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잖아요. 이렇게 연설했잖아요. 이제 마이크 회사가 그냥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목걸이가 예. 마이크 역할도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기 온 해가지고 파란 불이 반짝반짝 하면은. 눌러놓으면 마이크를 눌러놓으면은 큰 소리로 내가 강의도 할 수 있어요. 100명 앞에서 큰 소리로 여행 가이드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게 지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앞으로 이렇게 복잡한 거. 그러니까 핸드폰이 나오기 이전에 그죠? 핸드폰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아까처럼 그 아니면 워크맨 가지고 다니고 네, 그죠 네. 카메라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뭐 가지고 다니고 막 대여섯 개 기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되잖아요 그죠 이게 줄자 역할도 하고요 그죠 이게 지금 뭐까지 되느냐면 나는 자주 사용하는데 돋보기가 있어요 그죠 우리 눈이 침침하잖아요 그러면 돋보기 누르면 이거 아주 확대해서 돋보기도 되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편리한 삶을 살 것이다. 10만 원 주고 그거 안 살 사람이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는 포탑을 리코딩해서 이게 나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트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USB 꽂는 것도 있고 전기 그렇죠? 충전해야 되니까. 네,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단추가 있어가지고 녹음하고 뭐 녹음하고 스피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건 아직 스피커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피커까지 왜냐하면 여기 반드시 필요한 게 나는 이 방에 있고 저 건너 방에 로봇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봇한테 얘야 하고 달려가서 심부름 시키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나는 내 방에 누워가지고 만약에 환자라면 그죠? 누워가지고 아까처럼 물 가져와 약 가져와 거기 있는 코카콜라 있지 코카콜라 병 가져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AI 펜던트라고 그럽니다. 이게 AI 펜던트 또는 AI 목걸이를 싱귤래리티 넷이라는 세계 일반 인공지능 협회 그리고 학회를 하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200만 명이 거기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 연구자들만 해도 20만 명이 있어요. 뭐 그런데 직원은 한 400명이 있고 싱귤래리티 넷에 제가 한국 대표인데 거기서 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우리는 생산하고 그죠? 그쪽으로 다 넘기면 거기서 전 세계를 우리나라의 제품으로 뒤덤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예, 아니 실용성이 있네요. 그 10만 원 정도에서 그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 아니라 만 원짜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만 원짜리부터 자 20만 원짜리까지 하는데 가장 많은 중간 단계가 10만 원. 그리고 뭐 연구자들, 학생들도 그렇고 연구자들도 학생들이 굉장히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예, 편리할 학생들이 그죠. 상호 토의도 되고 뭐 메모리도 되고 그렇죠. 요약도 되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녹음한 거 있잖아요. 뭐 예. 그죠. 녹화도 되고 녹음도 되고 가령 그 듀얼백 녹음을 했잖아요. 그죠. 예. 녹화. 이제는 누구든지 이거 가지고 다니면 아, 녹화 다 된다는 걸 알고 봐야 되지 그죠? 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녹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서 저희는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없다. 그렇죠. 위에 위성도 내려다보고 이 펜던트가 계속 나를 보고 있는데 뭐 그죠? 그래서 바람피는 남자가 없다. 그래서 도둑이 없다. 그죠? 살인 사건이 별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개념도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뭐. 개인정보 굉장히 달라지고 그거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지금 AI 펜던트, AI 목걸이가 나온다. 그것은 AI 마인드봇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유익한 정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